중구의회는 지난 구정질문에서 서서문 공원 사업 예산 편성을 둘러싼 갈등의 실마리를 찾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예결위는 순탄하게 끝나지 못했고 파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찌된 사정인지 진기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최종 의결과 함께 폐회를 앞두고 있던 중구의회 정례회. 하지만 본회의에는 또다시 의사일정 변경안이 제출됐습니다. 12월 18일까지 예산 심사를 마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마치지 못해 법무시기관에서 국민들로부터 제241회 정례회 회기 연장 및 의사일정 변경안이 제출되어 의사일정 변경만 세 번째. 이번에는 서소문 공원 사업 예산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지난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업 예산을 심사하던 중 사업 부지에 대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승인되지 않았다는 점이 발견됐고 우선 해당 상임위인 행정보건위원회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행정보건위원회의 일부 의원들이 참석을 거부하면서 예산안 심사가 끝나지 못한 겁니다. 이에 행정보건위원회에 참석했던 의원들은 서소문 공원 사업 예산이 통과되지 못하게 하려는 행위라는 입장입니다. 뭐 여섯 가지인가 얘기를 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에 대해서는 끈끈이 다 말을 했어요. 이미 표명을 했고 의견 수렴을 다 하겠다. 근데 거기에서 또 다시 출구 전략을 때문에 못 해 주겠다고 하는 거는 뭐 안 해 주기 위한 어떤 핑계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행정보건위에 불참했던 의원들은 이미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수차례 부결됐고 사업에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이 나오기 전에는 구예산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답변이 두리뭉실하잖아요. 뭐 하겠다는 것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럼 그 결과 보고 있을 때 문제점이나 개선점을 우리 다섯 가지 정도 요구한 거 아니에요. 답변을 보고 진행을 해야 마땅한 거 아니냐. 지금 여섯 번이나 부결이 됐는데. 결국 본회의에서는 회기를 20일까지 연장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한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서소문 공원 사업을 둘러싼 의원 간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 예산안이 무사히 의결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진기훈입니다.